아직 끝나지 않았어. 엄마한테 드레스 좀 받았다고 아주 신났나 본데 내가 저 행복 끊어놓고야 말겠어. 나는 하루아침에 재벌집 막내딸이 되었다. 이제는 이 집의 주인이 될 거다. 그러려면 먼저 저 첫째 딸의 모든 걸 뺏어야 한다. 구독해요, 좋아해요, 사랑해요, 오 마이 비키키. 꼭꼭꼭키키 귀여워. 어떻게 하면 뺏을 수 있을까? 갈라지. 설마 엄마가 쟤한테 모든 재산을 물려주진 않으시겠지. 내가 있는데. 그래도 방심할 순 없어. 무슨 수를 써야겠다. 아, 야, 안 갈래. 너 나랑 거래할래? 거래? 갑자기? 그래, 거래하자고. 나한테서 신상들이 엄청 많긴 한데 좀 지겨워져서 말이야. 어, 마침 거래판이 있네. 해보자. 어, 저기 거래판이 왜 있지? 엄마 같으면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공부하라고 치워놨을 텐데. 마침 거래판도 있는데 해보자고. 이건 함정인가? 아니면 엄마가 일부러 두고 간 건가? 나는 내 자리를 트렌드를 아는 나한테 줍니다. 누가 더 거래를 잘하고 시장 흐름을 판단하는지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겠지. 근데 거래하기 전에 물어볼 게 있어. 뭐? 뭔데? 이 말랑이 거래판 언니가 미리 응? 갖다 놓은 거야? 아니, 여기 있던데? 저 표정을 보면 진짜가 아닌 거다. 근데 저건 그렇다면? 이건 엄마의 테스트다! 진짜 재산을 물려줄 사람을 찾는 테스트야! 좋았어, 뿡! 뭐가 좋아? 자, 준비됐지? 헤이! 그럼 신상 말랑이 거래 준비 시작! 나들 잘 알련지 걱정이다. 먼저 나는 이거요. 데코텐 고속강 꾸미기. 어? 이건 재밌어 보이는데? 이 안에 보석들 있잖아. 너무 작아서 엄마가 싫어요. 어질러지면 혼난다고. 너그 엄마를 그래 몰라서 되겠나? 그 케이스 있잖아, 케이스. 저기가 있으면 합격이다. 하, 참말로. 저 보석 케이스. 우와, 보석 케이스다. 우와, 나 갖고 싶다. 얼마 있지? 이걸론 택도 없는데. 더 사, 더 많이 사. 이 목소린? 다 샀어? 저것도 사. 알았어, 나 저 색깔 싫어해. 아이고, 그러면 이건 어떠니? 그럼 사지 뭐. 재벌집은 다르구나. 더 사라 그러네. 그래, 그럼 난 이거. 어? 저건 십자수? 이거는 요즘 유행이야. 저 고리타분한 게? 이제 곧 유행돼. 그걸 너가 어떻게 알지? 많이들 하던데. 아, 그런 법칙 있어. 지나가다가 세 번 이상 봤잖아? 그럼 그게 유행이래. 오, 세 번. 그래서 세 번 이상 봤어? 네 번 봤어. 그리고 그 언니 급한 성격에도 도움이 될 거야. 뭐? 막내는 지금 언니 성격까지 생각하고. 이거 참말로 기특하네. 그래, 승인. 십자수가 유행이라니. 빨리 가져와서 챙겨두자. 승인 뿌! 승인. 이 안에 재벌가 있는 보석을 모두 다 담아주겠어. 헤헤헤헤.
다음은 이거요. 블루 마리모. 우와, 이 안에 마리모가 있다고? 아니요, 그럼요. 오, 진짜네. 마리모가 살아있다. 네 마리모 있잖아. 있는 걸 또 사? 아 참! 나 마리모 있는데. 그렇지, 그래 해야지. 이건 다른 마리모야. 이 안에 블록이 들어있어. 돌봐봐. 그리고 여기 병아리 뭐야, 병아리? 너무 귀엽지? 얼마나 재밌어? 힛! 어, 살래. 저런 바보. 그럼 나는 과일 퐁당 슬라임. 진짜 과일. 우와, 진짜 과일 같다. 진짜 과일 같지? 실제로 만지면 진짜 재밌지. 어때, 승인? 바로 승인! 승인! 야호! 어? 저건 뭐야? 오리 너무 귀엽다. 반반 핑크 보라. 이걸로 거래하는 건 어때? 그러시죠. 헷! 헷! 야호! 그럼 나는 이거! 시나몬 오리랑 펌펌프리. 한 물건에 두 개를 내놓다니. 저 아무 생각 없는 거래. 역시 재벌 2세는 다르다. 돈을 너무 펑펑 써. 그럼 승인? 그래, 승인! 승인! 아싸. 저걸 헐값에 팔아버리다니. 와, 신난다. 비키. 하나, 둘, 셋, 넷. 원래 내가 갖고 있던 것보다 더 비싼 것들로 가져왔어. 남는 장사군. 헷! 어? 엄마! 집에 있었어? 아이, 저. 어, 회장님! 보셨습니까? 뿡! 저게 또 엄마한테 잘 보이려고. 야, 너 점수 딸이라고 그러지 마. 진짜 눈 꼬이셔 죽겠어. 니나 적당히 해라. 엄마! 내가 다 지켜봤어. 응? 이 말랑이는 엄마의 테스트야. 테스트? 난 분명히 얘기했어. 내 재산 가장 총명한 애한테 물려준다고. 내 재산은 양갈래한테 물려준다. 엄마! 감사합니다, 뿌! 엄마, 이러시는 게 어딨어요? 내가 첫째인데 내가 가져야지. 넌 너무 불리한 장사를 했어. 너한테 주다갔냐? 다 날려먹을 거야. 엄마, 진짜 이럴 거예요? 내가 뭘, 뭐 얼마나 더 열심히 해야 엄마 눈에 차는 건데. 지금까지 엄마 마음에 들려고 발버둥 치면서 산 거 모르세요? 니 갖고 있는 거 꼬마 다 얘한테 주라. 엄마! 잘 물려받아 멋진 기업으로 성장시키겠습니다. 그래. 망했어. 그렇게 난 이 집 주인이 되었다. 좋아, 오늘도 신나게 재벌집 주인 되기 대 성공. 치석이는 새처럼 산들바람처럼 어디